안녕하세요. 에어식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호입니다. 오늘 리뷰는 크라이텍 맥심9입니다. 맥심9까지 나왔네요. 이 크라이텍이 약간 마이너한 아이템들을 주로 출시를 하잖아. 맥심9은 2016년도 샷쇼에서 처음으로 소개가 된 제품인데 생각보다 빠르게 에어소프트건으로 출시가 된 셈이지. 실총 제조사는 원래는 소음기 전문 메이커죠? 사일런스코어라는 회사 이름처럼 소음기 전문 회사인데 권총에 소음기를 장착했을 때 생기는 단점들을 보완해서 출시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지. 권총에 소음기를 달면 뭐 문제가 생기나요? 아무래도 바렐에 무거운 소음기를 달게 되면 작동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고 소음기의 크기 제약이나 장착 후에 휴대성도 떨어지는 편이니까. 그래서 사일런스코어에서는 소음기 일체형 권총을 제작하기로 계획을 했고 초기 프로토타입은 베레타 M92를 이용을 해서 작동이나 소음 효과를 검증을 했었고 이후 MMP9을 기반으로 완성도 있는 시제품을 제작을 했었어. MMP9은 좀 그럴싸해 보이긴 하네요. 아무래도 총을 만드는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기존 총을 개조해서 소음기 일체형으로 만들었을 때 정확하게 작동이 되는 걸 검증을 한 거겠지. 이후 지금처럼 자체 디자인으로 제작을 했지만 처음부터 모든 걸 개발하는 것보다는 대중성 있는 제품의 구조를 차용을 해서 글록 탄창이 호환되거나 트리거 작동 구조는 글록 구조를 많이 참고를 한 것 같아. 글록 유닛을 베이스로 자체 제작을 하는 브랜드들이 많으니까 뭐 이건 새로운 것까지는 아니긴 하네요. 제품을 보면 총 절반 앞쪽이 소음기 구간이고 슬라이드는 절반이 잘린 형태로 뒤쪽만 블로백이 되는데 특이하게 슬라이드 상부에 리코일 스프링 링이 위치해 있어. 그래서 총이 좀 두꺼웠구나. 바렐은 고정되어 있는데 바렐 위에 RMR을 장착할 수 있는 옵티 플레이트도 있는데 이건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더라고. 바렐이 고정되어 있으면 집탄은 기본은 하겠네요. 소음기 하단에는 키모드가 있어서 작은 레일 조각을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 옵션을 부착하고 나서는 전용 홀스터에도 수납이 안 되더라고. 전체적으로 재질은 소음기와 슬라이드 쪽은 메탈이고 프레임은 폴리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앞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 파지를 하면 앞으로 쏠릴 수밖에 없더라고. 좀 아쉽긴 한데 탄창은 엄청 가볍네요. 탄창 자체로만 보면 알루미늄 재질이라서 탄창이 굉장히 가벼워서 장점이 되겠지만 이 총 앞쪽이 무겁다 보니 가벼운 탄창보다는 일반 무게의 탄창을 놓고 사용하는 게 무게 중심이 조금이라도 뒤쪽으로 와서 오히려 더 사용하기가 편하더라고. 탄창은 다른 제조사랑 호환이 돼요? VFC 탄창이 비밀이 평상이 약간 차이가 있고 가스 루트 고무 높이가 차이가 있지만 작동에는 문제없이 호환이 되더라고. 그러면 약간 더 무거운 VFC 탄창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리고 별매인 소음기 연장 어댑터와 전용 오토 트레이서는 불꽃 효과를 내는 캡이 포함인데 이게 결합 나사상과 길이만 맞다면 다른 제품을 장착할 수도 있어. 대신 앞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불꽃 효과를 내는 LED 기믹은 가려지게 돼. 이게 내부 유닛은 글록 기반인데 해머를 보니까 VFC 제품이랑 호환이 되는 것 같아. 부품 구하는 건 좀 쉽겠네요. 근데 해머 유닛이 기본 스틸 부품이라서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18C 기반이라서 슬라이드 뒤쪽에 스위치를 옮기면 연사도 돼. 게임에 사용할 때는 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챔버는 젠3 기반의 전용 챔버인데 챔버 좌측에는 L렌치를 이용해서 호폭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건 챔버 디테일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 공구 없이 조절할 수 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이건 좀 아쉽네요. 그리고 챔버와 프레임의 조립 구조가 스프링 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그 호폭 고무 하나 교환하려고 다 분해해야 되더라고. 이렇게 자주 분해한 부품들은 볼트로 고정하는 구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
네,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카운트는 146발까지 되어 있지만 정상 작동 범위는 140발 정도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매거진도 가볍고 용량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네요. 이게 집탄은 예상대로 꽤 잘 나오네요. 이렇게 챔버가 확실히 고정되어 있으니까 집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트리거 유닛과 챔버 자체가 하부 프레임에 고정되는 방식이 큰 스프링 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면 까떡거리기도 하고 자주 분해하다 보면 유격이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총 구조를 재현한 것까진 좋은데 에어소프트 건으로서는 이게 메인터넌스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슬라이드 멈치 홈은 한쪽에 스틸 부품이 들어있어서 내구성이 괜찮은 것 같아. 이왕이면 양쪽 다 해주지. 슬라이드 멈치 오른쪽 편은 물리적으로 닿지 않고 실제로는 왼쪽만 닿기 때문에 왼쪽에만 스틸 부품이 들어있는 것 같아. 이런 거 원가 절감하면서 머리를 잘 쓴 것 같아. 그리고 해머 유닛은 스틸 재질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로딩 노즐은 18C 노즐처럼 보이는데 지금 나오는 실린더 용적이 큰 V2 버전이 아니라 블루프 반동이 조금 약한 것 같아. 하지만 전체적으로 내구성 면에서 힘을 받는 부위에는 모두 스틸 재질을 사용을 했고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도 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사용해보니까 무게중심이 좀 앞으로 쏠려 있어서 그게 불편하기는 했지만 뭐 사용하는데 대단히 지장이 있는 부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기본 집탄도 좋고 연사 기능, 오토 트레이서도 되기 때문에 게임용으로는 진짜 재밌는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오토 트레이서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부품을 구매해야 되긴 하지만 근데 이 오토 트레이서는 자동 꺼짐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켤 때마다 엘렌치로 돌려서 빼서 다시 풀고 다시 켜줘야 되는 게 좀 번거롭더라고요. 블로우백이 조금 약한 거 빼고는 전반적인 작동 성능은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살펴본 제품은 사일런스코어의 라이선스를 받고 크라이텍에서 출시한 맥심 9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VFC의 구형 유닛을 차용한 제품이지만 작동성과 집탄이 준수한 제품으로 게임용으로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비주류의 제품들은 부품 수급에 문제점이 있었지만 스틸 부품을 많이 사용을 해서 내구성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국내 판매 가격은 52만원이고 해외 판매 금액은 구성에 따라 230불에서 470달러 정도입니다. 현재 국내에 정식 수입이 되어서 저희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옵션은 추가로 구매하셔야 되지만 전용 트레이서는 빠르게 품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품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상 배우식스TV 장소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예, AAP9 고급 버전이니까 게임용으로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조금... 근데 AAP9도 이만큼 달면 얘만큼 비싸.